유료 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OTT 시장 확대와 기존 방송 시장의 위축 등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을 맞아 유료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극복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유료 방송 시장의 포화, 콘텐츠 송출 플랫폼의 다양화 등 유료 방송이 마주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인터넷 방송과 OTT 콘텐츠 대상 규제와 기존 유료 방송 규제의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유료 방송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우선 과제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지상파에서는 규제가 강했는데 얘네들이 VOD로 봤을 때는 규제를 안 받는 거,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수평적 규제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수평적 규제책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실로 제대화되지 않았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매체별로 차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